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근 매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저 1000파입니다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12,800원에 비중 8%요. 아, 이거 직접 좀 시간이 걸렸네요. 이거는 그때 가을에 네. 한번 제가 매수가에서 14,000원 넘어갈 때 한번 반 팔고 네. 남겨놓은 게 한번 입절가를 놓쳐가지고 한번 쭉 빠진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이런 종목 답답하지 않으세요? 좀 답답하죠? 예,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가 주력이나 아 맞다 한산인사한테 드릴게요. 제가 맥쿼스 상한 두 번 받았거든요. 아 네네네. 맥쿼스 많이 올라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맥쿼스요? 네네 어제 근데 강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. 다 정리했습니다. 아 그다 아, 옛날에 맥쿼스 상담하신 분이구나. 네네 아, 맥쿼스 STI DNF 상담받아서 수익 다 많이 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고맙습니다. 이 종목도 잘 보시는데. 근데 이 종목도 잘 봐요. 네네. 종목도 잘 봐요. 이제 원전 쪽이나 발전용 이쪽은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종목은 또 뭐가 많냐. 신용이 좀 많아요. 네. 신용이 한 6% 정도 됐거든요. 실적도 괜찮고. 그럼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. 네. 이제 끌고 가면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. 가져가세요. 이거를 그럼 네. 멘토님 그러면 13,000원, 14,000원 때 한번 걸릴 거잖아요. 네, 걸릴 수 있어요. 예. 매물 네. 때 걸리죠. 네. 그러면 이거를 말씀대로 그냥 12,000원 지지하는 거 보면서 조금씩 네. 더 모아갈까요?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. 가져가도 돼요. 예. 실적 네. 베이스가 좋고 이제 원전 그다음 발전 이쪽은 이 조금 약간의 이제 이슈가 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. 원전 추가 건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에요.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밑에서 지금 계속 자꾸 움직이고 이런 종목은 이 매집이 잘 돼 있어요. 네. 매집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. 이렇게 보면 계속 누가 사 모아요.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봐봐요. 이 중간가 원전에서 깨지 않죠. 여기 이게 월봉이거든요. 네.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. 중간가 딱 잡고 있어요. 그 자리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.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15,000만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. 네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. 실적도 괜찮고요. 네네. 네. 예, 뭐 아주 좋아요. 근데 이게 답답해요.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고 여유가 있는 투자자라면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네. 잘 견뎌요. 네? 잘 견딥니다. 아, 잘 견디세요. 그럼 견뎌요. 그럼 이거. 코스도 뭐 저 한 6개월 이상 뭐 계속 모아서 팔았는데요. 그 6개월 네. 동안 모아서 막 상한가 들어간 거면 정말 30% 이상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. 네. 엄청 네. 많이 네. 수익을 낸 거예요, 그건. 그게 좋은 네. 방법이에요. 네. 네.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. 이것도 15,000원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. 그 15,000원 홀딩. 네, 알겠습니다. 좀 더 사 주세요. 좀 더 사세요. 예, 네. 예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 보세요.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